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긴 제품, 제그 양팔을 어느 정도 벌려야 나오는 제품, 에어소프트건을 한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요 아래쪽에 스티커로 살짝 보이시죠? 예, VSR-11이라는 그 볼트 액션식의 스나이퍼 라이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제품은 이전 AAP-01과 마찬가지로 덕후컴퍼니에서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품 지원을 해주신 덕후컴퍼니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나이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스나이퍼 에어코킹 방식이라고 하죠. 한 발씩 당겨야 되는 그 제품입니다. 제품 명칭은 VSR-11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제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빠르게 제가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서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매뉴얼이 하나 동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나이퍼 라이플 VSR-11 본체가 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비비탄 요만큼 들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발수는 500발이네요. 500발 정도 조그마한 비비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용 비비로더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거 외에는 박스에 든 거는 없어요. 박스는 옆으로 치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품은 상당히 길이가 길게 생겼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견착을 했을 때 상당히 길고, 또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이 사냥용 그 라이플이라고 하죠. 저격총.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격총, 이렇게 한 발씩 당겨서 이렇게 발사하는 방식의 에어소프트 건이에요. 먼저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풀하게 되어 있고, 여기 비비로더 캡이 요 스티커로 붙어 있는데, 잘못 뜯으면 떨어지겠다. 요 매뉴얼은 있고, 한글 매뉴얼은 따로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영문 매뉴얼로, 영문도 아니죠. 이게 지금 중국어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해도, 요 분해도는 이 분해 조립을 할때 상당히 용이하니까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매뉴얼을 잘안 읽는 편인데, 요 매뉴얼은 분해 조립이 필요하신 분들이 종종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영어와 한자가 혼용해서 쓰여져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투명 색깔 요 비비로도 이렇게 비비탄을 넣고 할수 있는 비비로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비비로드 립도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립이 좀 저가형 비비로드는 립이 잘 파손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비탄, 어떤 비비탄, 메이커 비비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HFC 로고 비비탄이고, 비비탄 한번 만져볼까요? 뭐 스나이퍼용으로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막좀 저가형 비비탄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그냥 뭐 준수한, 뭐 대만에서 나오는 뭐 비엘에서 수준의 비비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것들은 좀 치워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이 제품, HFC사에서 나오는 이 VSR-11은 우리가 볼트 액션식, 에어코킹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발씩 한 발씩 수동으로 장전을 해서 격발을 하는 방식의 에어소프트 건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HFC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HFC는 대만에 있는 에어소프트건 제조사로서 조금 저가형을 만들어 판다라고 해요.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VSR-11이라든지 또는 뭐 스나이퍼건도 있습니다. 스나이퍼건 중에서도 몇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요. 또는 제가 갖고 있는 HFC 제품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요 잉그램이라고 할수 있죠. 요 잉그램. 이 제품도 HFC사 제품이에요. 대만에 가면 이 HFC 잉그램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스식인데. 요런 제품들 또는 베레타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저가형 가스 라이플, 에어코킹식 라이플, 전동건도 물론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 제품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된 제품들, 좀 고전적인 클래식한 라이플이라든지 권총 이런 것들도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VSR-11은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마루이 VSR-10을 데드카피했다는 거예요. 이 데드카피했다라는 말은 뭐냐? 사이즈와 수치, 작동 방식을 모두 동일하게 복제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루이 VSR10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웬만큼 다 호환이 됩니다. 그게 스나이퍼건의 이제 카피 제품들이라고 하죠. 그런 제품들이 독자 형태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오히려 마루이 VSR, 스나이퍼건에서 VSR1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교과서적인 제품이긴 한데 그 제품의 디자인과 부품 호환성을 그대로 데드카피를 했기 때문에 스나이퍼에 입문하는 유저들 중에서 조금 저가형으로 입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현재 덕후컴퍼니에서 팔고 있는 이 VSR11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플루이드 아웃바렐이라고 하죠. 이 아웃바렐이 앞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방식의 아웃바렐,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 사이트를 통해서 발사되는 방식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첫 번째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 있으면서 이 아웃바렐이 원자형으로 통짜로 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취향에 맞게끔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VSR10의 그 디자인 그대로 따른 거는 요 VSR11 이 아웃바렐 형태를 띈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할 이 사이트 버전 제품의 특징들을 앞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좁아지는 타입의 이 플루이드 타입의 아웃바렐을 채택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통해서 사격을 조준을 해서 격발을 하게 됩니다. 작동 방식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장전발을 위로 올리고 뒤로 당겨서 앞으로 밀고 다시 내리고 이렇게 격발을 하는 볼트 액션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실린더에 있는 모든 부품은 스테인레스 메탈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루이 VSR 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이 좋다라고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탄창을 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탄창이 나오게 되고요. 30발들이 탄창이 나오는데 이 탄창 역시 마루이 VSR 제품과 100%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마루이 VSR의 호법 구조와 동일하게 이 옆면의 호법 조절 레버를 앞과 뒤로 당기면서 호법을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바 오른쪽에 이렇게 안전 레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트리거 방아쇠 울 역시 메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스톡은 VSR10과 동일하게 이렇게 개머리판 형태의 스톡을 채택을 하고 있고, 스톡 끝면에는 고무 패드를 댔기 때문에 어깨에 견착을 했을 때 딱딱한 플라스틱보다는 고무 패드의 부드러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과 달리 이 아웃바렐이 통짜로 된 일자형 제품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12mm 피카트니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는 소음기 아답터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택티컬하게 꾸미실 분이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이 제품 역시 요 위에 있는 피카트니 레일의 아답터 옵션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여러 가지 조준경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에 이 칼라파트 부분을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 아웃바렐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여러 가지 내 취향에 맞는 소음기를 장착을 해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VSR1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VSR10, VSR1 제품도 미리 게임에 사용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VSR 같은 경우는 일본 내 규정에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린더를 분해를 해서 스프링을 교체를 하려면은 별도의 그 실린더 앞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분리를 해야 스프링 교체가 가능한 단점이 있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앞부분 노즐을 푸는 방식으로 풀어서 바로 간편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제품의 획기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린더가 별도의 공구 없이 원터치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리하는 방식은 요 옆에 있는 장전바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레버, 안전 레버를 안전에 두시고요. 안전에 둔 상태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방아쇠 울의 앞에 톡 튀어나온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안으로 내리시고 장전바 반대쪽에 또 하나의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위로 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실린더가 딱 빠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쪽에 노즐을 그냥 풀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피스톤이라든지 노즐 스프링 가이드 스프링을 교체를 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나이퍼건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다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요 실린더 안에
조금 더 강한 스프링을 교체를 해서 나만의 조금 더 강한 스나이퍼건을 만들기 위해서 튜닝을 많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튜닝 부품이 워낙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제품 선택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튜닝할 수 있는 스프링이라든지 피스톤 헤드 또는 스프링 가이드, 여러 가지 피카트니 랠리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구매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나이퍼건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를 쓴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광학 조준경을 올린다든지 피스톤 안에 피스톤 헤드라든지 피스톤 교체, 실린더 안쪽에 있는 스프링을 교체해서 많이 쓰고 또 장전바 역시 여러 가지 제품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피카트니 아답터 레일을 달아서 여러 가지 조준경을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나이퍼건의 첫 번째가 부품 호환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이 제품은 마루이 VSR에 있는 부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튜닝이 가능한 장점들이 있어요. 구입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실린더 방식, 볼트 액션식 에어코킹 방식 제품인데 이 실린더만 따로 교체를 함으로써 가스식 실린더를 교체를 해서 가스식 스나이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CO2 실린더가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O2 실린더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CO2 방식으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내가 이 총을 하나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실린더만 에어코킹 방식 또는 가스식 방식, CO2 방식을 구입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에어코킹의 맛도 볼수 있지만 가스식 스나이퍼의 이 묘미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나이퍼의 꽃은 뭘까요? 와우, 장거리 사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집탄이 있는지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빠르게 제가 이걸 가지고 사격장에 가서 한 20m, 25m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잠깐 테스트를 하고 바로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VSR11의 실린더는 퀵 가이드 방식으로 퀵 실린더 방식이라고 하죠. 뭐 이게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아무튼 하부를 분리하지 않고 이 단단한 손 작업만으로 실린더가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실린더의 장전 레버를 위로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죠. 올린 다음에 안전 레버를 안전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이 바로 방아쇠 울 아래에 있는 이 레버, 앞쪽에 있는 레버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반대편 쪽에 있는 요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요 보이시죠? 요 레버. 요 레버를 위로 뒤로 들어줍니다. 이렇게 뒤로 들리게 돼요. 이렇게 뒤로 든 상태에서 실린더를 당기면은 빠지게 됩니다. 예, 장착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요 레버를 이렇게 올려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둔 상태로 잡고 실린더를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밀어 넣었죠? 예, 이렇게 밀어 넣었으면은 요거는 요 위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 옆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옆쪽에 들었던 레버를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 방아쇠 울에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손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장전바를 내려주시고 안전바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사격. 예? 빵!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실린더가 분리 가능한 장점이 있죠. 이거는 VSR에 비해서, VSR10에 비해서는 이 VSR11, HFC의 VSR11이 가지는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집탄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쪽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앉아서 거치를 했고, 저 끝에 보이는 하얀색 스틸 타켓이에요. 제일 끝에 보이는 하얀색 스틸 타켓을 쏠 거고, 대략적으로 거리는 25m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사격하는 곳, 거치 사격을 할 거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요 테이블에 앉아서, 요 고무 쿠션에, VSR11 그대로, 거쳐가는 게 보일런지요. 일단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장전. 아마 맞으면은 딱 소리가 날 거거든요. 히트.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조금 핫한. 핫한. 히트. 핫한. 히트. 자, 사격장에서 기본적으로 사격을 하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집탄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바람이 없는 곳에서 사격을 했을 때 준수한 집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현재 19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200,000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죠.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고 부품 호환성이라든지 범용성이 높은 스나이퍼건을 구입을 고려 중이던 분이라고 하면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마루이 VSR10의 카피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 호환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집탄이라든지 마루이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외형적인 마감이라든지 실린더 피스톤 안에 있는 에어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실링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사격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장전 할 때 이 강하게 안 밀어주면은 이 격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노즐과 챔버 사이에 비비탈이 끼는 증상들이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격을 할 때 이렇게 조금 강하게 밀어서 사격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마감의 단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루이 VSR10 같은 경우는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당겨도 작동이 잘 되는, 아무래도 조금 이 저가형 카피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좀 감안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구입을 하실 때 덕후에서는 별도의 오링이라든지 아니면 피스톤 헤더에 이런 교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뭐 마루이의 범용성과 호환성을 가지면서 VSR10의 그 디자인을 가지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스나이퍼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카피 제품이고 조금 저가형 제품, VSR10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의 제품이다 보니까 VSR10만큼의 완벽한 마감이라든지 작동성을 바라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앞으로 제가 조금 더 튜닝을 할 거예요. 튜닝을 해서 한 번 더 영상에 들고 나와서 튜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덕후 컴퍼니 대표님이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VSR11 제품 하나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덕후 컴퍼니에서 드리는 거죠. 댓글 달아주시고 저번 AAP 공유가 똑같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요번은 제가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당첨자를 뽑는데, 왜냐? 제가 이번 주에 대만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다녀와서 선정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영상에 응모하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HFC사의 VSR11 스나이퍼건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코킹 방식, 그리고 가스식 실린더를 교체해서 가스식 방식 또는 CO2 방식 실린더를 사용할 수 있는 스나이퍼를 이렇게 동시에 한 건정을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스나이퍼건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니즈들을 만족할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